충청북도가 추진 중인 오송 화장품 산업단지. 충북 청주시 오송 제일생명과학단지 북쪽에 88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충북 오송이 K뷰티로 불리는 화장품 글로벌 확산기지로 주목받으면서 화장품 특허산업단지 조성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단지 절반을 산업용지로 개발할 계획인데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입주 의향을 조사한 결과 42개 업체가 입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비용 대비 경제성도 상당히 높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KDI는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 비용 대비 편익이 2.61을 기록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그동안 오송에 대한 화장품 이미지 부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13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오송 화장품 박람회는 성공했고 지금까지 이어오며 오송을 K-뷰티 글로벌 전진기지 이미지를 구축해왔습니다. 오송 식약처 주변에 크고 작은 뷰티 업체들이 입주해 화장품 생산 규모도 경기도에 이어 국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컨벤션 기능을 갖춘 청주 전시관이 오는 2023년 완공되면 허가와 생산, 마케팅이 원스톱 시스템까지 완벽히 구축됩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이곳을 발전 촉진형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CBI TV 신국진입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도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방사광 가속기에 청주 오창 유치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지사는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오창은 국토 중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질학적 안정성이 높은 것을 근거로 들며 최적지임을 홍보했습니다. 아울러 인근에 뛰어난 과학기술 인프라를 갖춘 점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충청권 시도와 함께 방사광 가속기 충청권 유치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오창 유치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오는 9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본격 채비에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 각 한 곳씩 원격교육 시범학교를 선정해 원격교육 일반화 모델을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교사 120명으로 구성된 원격수업 지원단을 운영하고 소외 학생에게는 스마트패드 대여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신규 채용을 주저하는 문화 콘텐츠 기업과 취업길이 막혀 고민하는 청년 인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지원책이 마련됐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주관하고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충북 콘텐츠 코리아랩이 2020 충북 콘텐츠 스타트업 인건비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모집 규모는 총 6개 사로 만화, 캐릭터, 음악, 게임 등 콘텐츠 창작, 유통을 하고 있는 충청북도 소재 창업 5년 미만의 스타트업이 대상입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청년 지원금 50만 원 포함, 오는 5월부터 6개월간 월별 기본급 최대 200만 원 등 총 1,2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청남대가 오는 4월 18일부터 23일간 진행되는 봄꽃축제 영춘제를 축소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춘제 기간 중 공연, 전시, 체험 등 부대 행사는 열지 않고 기존의 개관 수준으로만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남대 관리사업소는 올해 영춘제를 축소 개최하지만 관람객 규모는 예년의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3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일반용과 대중탕용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상가, 사무실, 산업단지 내 300인 이상을 제외한 기업 등 26,770여 곳입니다. 옥천군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2020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를 실시합니다. 신청은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직접 작성하거나 옥천군의 우편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옥천군은 상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단양군이 사물인터넷 기반 화재 알림 시설을
단양구경시장과 매포 전통시장에 1억 1천만 원을 들여 설치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점포 내 무선감지기가 자동으로 소방서에 통보하고 점포주에게는 서버를 통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충주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방문객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위생업소 5,200곳에 출입대장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출입대장에 기재한 내용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 파악, 소독관리 등 초동 대처에만 활용됩니다. 충주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인 만큼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